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마이리틀 팟캐스트 팀입니다. 이번 4회차에서는 지난 회차의 주제였던 비정상 코로나 회담을 계속 이어나가 다른 서울대 내 국제학생 학우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카잉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학생의 사연을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네, 저 카잉이라고 합니다. 미얀마에 왔어요. 작년 교학에 왔는데 지금 1년 조금 넘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전공이 무엇이죠? 한국어 교육 전공이에요. 네. 이번에 전년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수업 방식이 비대면인데 혹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수업 방식이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대면 수업에 익숙해졌으니까 처음 줌으로 비대면으로 바뀌었을 때는 엄청 곤란했어요. 어떻게 곤란했냐면 내 얼굴도 다 보고 있을 거 아니야. 수업에서는 그냥 제일 뒷자리에 가서 숨거나 뭐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 선생님에게나 보여주는 것이 좀 그럴 때는 그렇게 할수 있는데 지금은 동영상으로는 교수님 포함해서 친구들이 다내 동영상 내 얼굴을 볼 수도 있잖아. 그것이 좀 불편하지 않았어요. 불편했어요. 그렇다가 다음에 좋은 점도 있구나. 왜냐면 내가 그 수업 시간 전에 10분, 15분 전에 일어나도 되고. 아, 그치. 그게 제일 중요하죠. 아니면 내가 대면 수업이라면 적어도 1시간 정도 일어나야 하고 지금 동영상이면 좀 그냥 샤워만 하고 화장 안 해도 되고 그렇게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할 수 있었어요. 혹시 비대면 수업으로 해서 더 어려웠었어요? 혹시 내용이라던가 학습할 때? 학습할 때는 다른 사람에게서는 많이 배웠고 내가 내 차례 때는 과제 제출 그런 거, 내 발표 그런 때는 좀더 어렵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어떤 점이 첫 번째 처음으로 숨으로 진행할 때부터 보통이면 교실에서 앞에 나와서 발표 그냥 편하게 하면 되는데 동영상 찍어서 발표를 먼저 동영상 찍어서 미리 제출해야 하고 그렇게 발표를 동영상으로 그거는 좀 곤란스럽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거는 미리 준비해야 하는 단계가 할 일이 오히려 더 많아졌구나. 맞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냥 미리 오늘 제출해도 수업 시간에 그거 다시 토론하니까 그거 그렇게 수업 시간에도 하고 미리도 하고 이렇게 단계가 많아졌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학업 외 부분에서 학교 생활 중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 혹시 뭐 학교 행정 처리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뭐 기숙사비 관련해서나 아니면 뭐 코로나로 인한 장학금 지급 문제에 대해서. 기숙사비는 그 CMS 때문에 CMS 은행에서 신청해서 그렇게 괜찮았어요. 그냥 마스크 때문에 그런 것 말고 그냥 나 기숙사에서는 마스크 차용이 좀 그렇게 너무 심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지금은 우리 5층이 그렇게 이렇게 신고를 받고 있잖아요. 아 진짜요? 신고 받았어요? 우리 기숙사에서 카트에서 마스크 채용 안 하는 자들이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는데 5층? 우리 건물 5층? 우리 건물 5층 카드에서 보냈어요. 그래요? 5층 나는 5층 살아서 다른 거 유학생이 신고를 한 거구나. 맞아요. 그리고 덴봉에 내가 겪었던 좀 불편한 점은 예변 주사 두겸 예변 주사로
뭐 해주잖아요. 그때 내가 제 시간에 제출했지만 그거 학교에서 뭐 내가 뽑혔다는 메시지는 늦게 들어왔어요. 메시지가 늦게 들어와서 그거는 분명히 통신사에서 문제인지 행정실에서 늦게 온지 나도 모르지만 놓쳤어요. 아, 그래서 독감 주사 못 맞았어요? 독감 주사 그첫 번째는 내가 첫 번째 바로 신청할 때부터 받지 못했어요. 다음에 윤전 되어서 윤전하 되면 내가 받을 수 있었어요. 그렇구나. 좀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힘드신 부분이 없나요? 가족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많이 그리울 것 같습니다. 물론 있죠. 우리 요즘 우리 가족에 아빠도 편찮으시고 그래서 입원까지 했어요. 그냥 뭐 다른 심장마비 그런 병으로 그래서 지금은 퇴원했지만 그래도 걱정이 돼요. 그래서 빨리 가고 싶은데. 아니면 내가 사실은 가족이 건강하게 지나면은 계속 여기서 살수 있어요. 그렇게 집을 꼭 맺어야 가족을 꼭 맺어야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하지만 건강해야 돼요. 내가 가족 꼭 거주 만나야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아니고 하지만 가족이 잘 살아야 돼요. 뭐 건강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뭐다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은 어딘가 우리가 같이 못 만나지만 나도 괜찮고 가족도 괜찮고 그러면은 돼요. 평소에 그럼 이제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방학 때안 갔어요? 터지기 전에 바로 갔어요. 아, 방학 때마다 갔었어요? 아니요. 내가 아직 방학이 두 번만 겪었어요. 아, 첫 네네. 번째 때 방학 갔어요. 때. 두 번째 때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갔어요. 내가 작년이고 이제 그 2월에 갔는데 그 끝날 때 내가 네네. 미얀마 고향 갔어요. 고향 갔는데 한달 정도 머물었다가 내가 다시 한국 들어가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그 코로나 시작했어요. 아, 그때다. 하지만 그때 미얀마는 확진자 한 명도 없고 그래서 한국에도 뭐몇 명만 네, 그렇죠. 있어요. 25, 그 정도만 있어요. 그때 다시 들어왔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이런 사태가 올 이렇게 줄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했을 줄은. 심각했지 몰랐어요. 많이 보고 싶겠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이렇게 뭐 팬데믹이라 할까 그렇게 큰 병이 내가 처음 겪어봐요. 아마 내가 어렸을 때도 뭔가 이런 병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어려워서 기억 못하고 잘 몰랐잖아요. 사스, 인플루엔자. 사스 그때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은 거. 맞아, 사스도 내가 그러면 미얀마에서의 코로나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알았어. 미얀마는 좀 한국보다는 늦게 시작했어요. 늦게 시작했지만 확진자가 뭐 많아서 지금은 한국보다 2배, 확진자 수는 2배 되었어요. 지금은 6만 명 넘었어요. 마스크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요? 마스크는 원래 우리나라는 그렇게 마스크 쓰는 거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도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정부에서 우리나라처럼 규제가 있어요? 마스크를 있어요, 안내. 있어요. 그러면 길에 나가면은 뭐 마스크 안 쓰면 벌금 주거나 그런 거는 있어요. 그런데도 안 쓰는 사람이 많아요? 네, 있어요. 왜냐면 다 그렇게 곳곳마다는 이렇게 뭐 경찰들이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안 쓰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잘 듣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다 너무 마스크 잘 쓰고 다니잖아요.
그거는 원래 한국 입은 그뭐 미세먼지 그런 거좀 피하잖아요. 그거 때문에 미세먼지 때문에도 워낙 그리고 잘 공정 아니라도 썼으니까. 원래 잤으니까 그거는 뭐 한국인들에게 그걸 특별히 힘든 거 아니라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그러네, 생각해보니. 우리도 힘든데. 정말 우리는 적응을 한 것인가? 진짜 힘들어. 그리고 요즘에 우리나라 선거 끝났어요. 선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엄청 모였어요. 그래서 유세하느라고. 그래서 그래도 사회적 거리도 없었어요. 확진자 그래도 늘어났어요? 맨날 하루에 1,000명 정도. 그래서 마스크 꼭 착용해야 한다고 뭐 버금이 좀 만났어요. 뭐 10명 정도인가? 10명, 15명 정도인가? 한국에서도 오는 이렇게 신고 이렇게 그 나왔어요. 코로나 이전에 네. 혹시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나 경험이 있나요? 언제 제일 뭐 그랬냐면 내가 들어가자마자 한국 들어가자마자 수업이 시작하고 있어서 수업 들었잖아요. 그때는 좀 힘들었는데 학기 말에는 우리 학과에 뭐 신입생 환영회 있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교수님들이랑 우리 동기들의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에 처음으로 내가 경험했던 모임이라서 좀그 자리에서 자기소개도 하고 교통하는 동의도 하고 같이 식사 먹고 그런 것도 재미있었고 또 같이 뭘 먹어요? 식사 삼겹살 아, 먹었어요. 삼겹살. 삼겹살 삼겹살 맛있겠다. 먹었는데 그 친구들이 뭐 한국 친구들이 그거 줘요. 왜냐면 나는 두 명은 외국인이라서 외국인 찬스. 외국인 체스로 내가 이렇게 뭐 샴푸하고 이런 거 받아서 좀 그런 것도 좋았고 2차로는 뭐 수집 가잖아요. 수집은 그냥 갈 수도 있고 안 가도 괜찮은데 나는 그냥 진짜 그 한국 사회의 첫 모임이라서 갔어요. 그때 어땠어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네. 안 어색했어요? 어색하다 하는 것보다 내가 계속 수업 들어 내가 좀 수업 계속 들었잖아요. 교실에서만 만나고 언제 나에게 뭐 과제 그런 거 공부에 대해서 언제 질문할까 걱정하고 수업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다가 스트레스가 이제 풀리는 스트레스 느낌. 풀리는 느낌 이렇게 내가 교실에서 했을 좀 나에게 언제 질문할까 걱정하고 그렇게 내가 그런 분들이 지금은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보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좀 좋았고 뭔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내가 미얀마에서는 술안 마셨잖아요. 왜요? 그냥 여자들이 보통 대부분 안 마셔요. 미얀마 진짜? 전통적으로 와. 북유 사실은 북유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은 이런 술 마시는 거는 좀 미얀마 살 북유인들이 지켜야 하는 거 거기 기본적인 것에 포함돼요. 그 그게 술은 여자가 아니면은 둘 여자 다. 남자 다. 아, 남자 진짜? 여자. 신기한데? 그런 거뭐 뭔가 그런 거 북유에 그런 거 지키려면 하지만 그거는 꼭 다른 종교는 너무 심하잖아요. 어디에서나 꼭 지켜야 해요. 우리 북유는 꼭 지켜야 해 그런 거는 아니요. 자기 마음 그냥 먹기, 하면 마음 좋다. 먹기. 이렇게. 그래서 너무 부처님에게 이렇게 많이 그렇게 뭐 존경 그런 거 있는 사람은 그런 거 피하고 부처님께는 존경 그런 거 하지만 좀 술을 좋아해서 마시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안 먹다 그런 거 아니고 먹는 사람도 있고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안 먹는 쪽에. 한국어 그러다가 선택했다. 내가 한국에 와서 모임이라서 뭐 우리 교수님도 있고 또 동기 친구들도 있어서 안 마시면 내가 실례될까? 네, 그래서 그건 아니지. 아니지. 요즘엔 아니지. 아 그래도 내가 좀
뭐 그때도 내가 아까 마처럼 해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풀렸어. 나도 좀 마시고 싶었구나. 마시고 그러면 처음 싶어. 나 그때 마셔보는 술이야? 소주는 처음 맥주예요. 마셔봤잖아요. 사실은 소주 아니었어요. 그때 맥주. 맥주는 술을 좀 피어나서 처음 마셔본 거야, 술은 처음으로? 내가 아니 내가 미말에서는 먹어보라 해서 조금은 먹어보는데 내가 먹을 수 없었어요. 나에게는 너무 목축이는 어색해서. 정도로 마셨네. 네네네.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내가 오랫동안 다시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했고 그 모임 중에는 앱 마셨다가 내가 정우도 알아요. 그 벤친구가 또못 자고 해서 다시 먹게 되었고.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모임이 없잖아요. 우리 학과의 모임이 아예 없잖아요. 없어지는데 내가 그두번세번 그렇게 다시 먹게 되는 거는 벤친구 때문에도 먹어요. 반친구? 벤친구 있어요. 이렇게. 그 혹시 그러면 내가 여기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내가 미얀마인으로서 겪었던 차별이 있는지?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좋은데? 내가 생각하는 건막 해야 하냐면 환경에 따라 다를 수 맞아. 있어. 나한테도 저번에 얘기했지. 내가 지금 학교 환경이라서 교수님이래 학생들이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학생이고 교수님이고 그거 다 만났잖아요. 그래서 차별은 없어요. 항상 학교와는 공감대 왜냐면 있으니까. 내가 햇살 아니고 미얀마인들도 여기 일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이라면 또 환경이 뭐 사장님이고 뭐 그렇게 다뭐 대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학교 안에서 생활하고 학교 생활아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기 맞아.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이렇게 똑같고. 똑같고 교수님들도 제자도 한데 너는 어느 나라? 그렇게 차별 없겠지, 없겠지요. 그래서 다행이다. 근데 길을 걷다가 그냥 모르는 사람한테 그런 차별을 받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 사실 여기 잘 내가 안 나가잖아, 캠퍼스 안 아니지요. 내가 첫학기 때는 많이 아, 다녔어요. 그래. 첫학기 때는 코로나 없어서 많이 그냥 길 가다가 내가 길을 모르면 한국인들에게 물어봐요. 특히 보고 한국인이면 물어봐요. 처음에는 한국인들이 내가 정말로 말할까 생각해서 좀 나를 똑바로 보지 않지만 내가 한국말로 쭈쭈쭈 말하니까 진짜 친절하고 가르쳐주고 아, 영어로 말할까 봐 무서워했어요? 아니 무섭다는 건 아니지만 보통 시간이 있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이렇게 아무튼 외국인이라서 물어볼 게 있어서 부탁할 게 있어서 뭐 가까이 있겠지 그런 생각이 있는데 누구나 그냥 일이 있어서 그냥 가고 있잖아요. 시간 영어로 의사소통도 하고 시간 찍어서 그거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영어를 못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 한국말로 말하면은 대답하기 쉽고 그렇지, 그렇게 그렇지. 시간이 너무 덜 길지 걸리니까, 편하니까. 그래서 편하니까 그래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난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있는지. 가장 하고 싶은 일 여행하고 싶어요. 오, 여행이요? 국내 아니면 국외? 한국에서만 어디 가고 싶어요? 제주도 아직 못 가봤어요? 못 가봤어요. 그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내가 경주 그런 것도 거기도 가봤고 좀 서울에는 많이 가봤어요. 특히 서울에. 서울 나보다 더 잘할 것 같은데. 아니요. 맞아. 외국인이가 우리가 여기 있을 때만 갈수 있어서 한국인은 괜찮아요. 계속 있으니까 천천히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원히 안 가요. 그렇습니다. 왜냐면 나도 우리 미얀마
무가부 뭐안 가던 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니까. 미얀마 가보고 싶다. 다음에 놀러 오세요. 그건 나 재워줄 거야. 먹여주고 재워줄 거야. 너무 대놓고 그거는 말하는 거 좀, 아닌 건가요? 그건 좀 그래. 내가 가이드 장르를 해서 내가 내 비유. 선이 있네, 선이. 바로. 내 친구들, 나한 친구들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게 또 쇼핸, 다이어트인가 아니, 쇼핸 가면서는 내가 핸드 분장으로는 먹여주겠지. 그랬지, 하지만 뭐 다른 거 비행기 뭐 찰리에 그리고 뭐 스백 그런 거는 스스로 하고. 내 친구는 매일매일 해준다고 했어, 유리. 옳은 결정이네. 진짜. 지혜로운데, 지혜로워. 아, 그거 녹화했었었는데, 내 친구 그거 녹화했었어. 분명히 맞아. 걔가 요리를 맨날 해준다고 했어. 맨날 해주고 맨날 잘수 있다고 했거든. 그거 녹음했었었는데. 뭐 말로 뭘 못하겠어요. 아니야, 그 나는 말로 못해. 나는 그런 건 말로도 못한다고. 말로도 못하잖아요. 나는 왜냐면 말로도 못해. 근데 내 친구도 해준다고 했어. 녹음했었는데. 뭐 그건 나도 그렇게 그 친구 있나? 친구가 친구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잖아. 나는 그런 상황이 걔 친구야, 없었어. 항상. 아마 내가 내 집에서 뭐 재워줄 자리도 없어서 훨씬 내 집이 너무 커 엄청 크고 뭐 그렇게 재워줄 방이 뭐 따로 있으면은 내가 내 집에서만 자 내 하겠지. 집에 집에서만 자. 내 집에서만 와, 두근거렸어, 방금. 내 집에서만 자. 안 돼요, 그러고. 머무고 그래야지. 집에서만 머무고.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인터뷰 감사합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Yeah. 지금까지 미얀마에서 온 국제학생 카잉우 인터뷰였습니다. 여태까지 마일리트 팟캐스트에서는 코로나 사태를 견뎌온 새내기들, 국제학생들의 사연과 인터뷰를 담아내었는데요. 어느덧 마지막 회까지 달려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일리트 팟캐스트를 청취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코로나 상황을 다 같이 잘 살아가기를 응원하면서 마일리트 팟캐스트는 이만 작별 인사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안녕.